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읽기 전에 보는 것만으로 그렇습니다. 황홀해지는 시간입니다. 140년에 가까운 브랜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레치의 기타들은 아름다운 외관과 풍성하고 힘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 해리슨, 브라이언 세처, 체덴 키스, 존 프루시안테 등 전설적인 연주자들이 그들의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그레치의 기타를 애용하였으며 수많은 명반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그레치를 대표하는 두 대의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그레치 G6136T 59 빈티지 셀렉트 에디션 59 팔콘 할로우 바디 위드 빅스비. 아... 이름이 긴데. 화이트 팔콘. 네, 화이트 팔콘. 은총 씨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G6134T 58 빈티지 셀렉트 58 펭귄 위드 빅스비. 화이트 펭귄. 네, 이렇게 두 대의 멋진 기타를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저희가 MR을 원래는 레드 아칠 페버스에 네. 캘리포니케이션에 맞춰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MR들이 하나같이 다 난리도 뭔가 아닙니다. 나사가 풀려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른 MR에 맞춰서 은총씨 네.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가볼게요. 좋습니다. 걸 참았습니다. 아, 역시 이 그레치만의 사운드. 맞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게 그레치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은 여기서 잘 못 벗어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불편한 투성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지금 안고만 있는데도 너무나 아름답네요. 와. 이게 오죽하면 애니메이션 만화 백에도 나오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 유키오가 네. 연주를 했던. 그렇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우. 이거는 011이 세팅이 돼 있네요. 이 네. 그레치에 관련된 명언 중에 네. 가장 유명한 명언이 있죠. 이 세상에서 락앤롤이라는 장르가 사라지기 전에는 그레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레치가 항상 잘 팔리는 기타는 아니었거든요. 그쵸? 위기도 있었고 지금은 맞습니다. 팬더 그룹에 속해 있어요. 이 위기도 몇 번 맞았었는데 지금까지 140년이 139년 된 브랜드거든요. 140년이 다 되도록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그레치만이 낼 수 있는 사운드 맞습니다. 그리고 그레치만이 가질 수 있는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오늘 사운드를 들으면서 그레치 메인 기타로 써보셨나요? 저는 듀오제 썼어요. 그쵸, 듀오제 사용을 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모델명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6140이었나? 오렌지색이고요. USA 그레치였어요. 지금은 재팬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네네네네. USA 제가 쓰던 335를 교환을 했어요. 너무 그레치가 궁금을 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밴드가 음악이 이제 디스토션도 많이 밟고 해야 하다 보니까 기타도 저를 못 견디고 저도 기타를 못 견뎌서 방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계속 꿈에 나와요.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유니크하고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 그냥 이 연주하는 순간 그냥 그 시대로 그냥 확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청 씨 보면서 느꼈는데 왜 우리는 항상 락커빌리나 락앤롤을 연주할 때 이렇게 어깨가 왜 굽어지는가? 정말 예, 멋있는 연주. 저 정말 오늘 몇 번 소리 지를 뻔하다가 참았습니다. 이 참 그레치라는 기타가 참 매력이 많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직도 연주하기 참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것들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 뭐 일단은 뭐 지금 뭐 팔콘 같은 경우는 일일이 껴져 있어서 훨씬 더 좀 연주하기 힘들긴 했었는데 019가 껴져 있던 10이 껴져 있던 거는 그레치는 어쨌든 좀 연주하기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 기타에 좀 익숙해지기 좀 쉽지 않고요. 저도 듀오제 썼을 때 기억나는 게 그걸로 이제 제가 앨범 녹음을 하나 했었어요. 뭐 아직도 그 사운드가 굉장히 그 곡에서 멋지게 나고 있는 게 확실히 그 듀오젯으로 쳤기 때문에 그 기타 리프가 그렇게 들렸다라고 지금도 생각이 들고 그 톤이 좀 다른 기타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서 그 그레치 기타만의 그 특유의 그 미들레인지 그리고 그 뭔가 이 짧은 서스테인 그리고 뭔가 칠 때마다 줄이 탕탕탕 튀면서 이 연주자로 하여금 뭐라 해야 될까 되게 막 이렇게 콩캉콩캉 뛰게 하는 이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레치는 뭔가 이제 기타를 오래 치면 오래 칠수록 아 정말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은 기타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레치 같은 경우는 화이트 팔콘 때문에 먼저 알게 됐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아까 초반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레다 첼리 페퍼스의 캘리포니아 케이션이 제가 레다 첼리 페퍼스의 처음 들었던 곡이고 MTV에서 뮤직비디오가 그때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저 팀은 무슨 음악을 하는 팀이야? 그런데 그 당시 때 되게 센세이션한 뮤직비디오였어요. 맞습니다. 플레이하는 듯한 이제 3D로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나오는 뮤직비디오였는데 한창 그때 이제 메탈리카만 듣고 있던 소년에게는 이런 록 밴드가 있나? 되게 심심하다. 되게 재미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모든 CD를 다 나중에 사게 그죠. 됐던 제일 얌전했던 거군요. 네, 존 프루시한테의 기타가 정말로 그 앨범에서 정말 멋지게 녹아들어서 지금도 꺼내서 듣고 지금도 차에 레다 첼리 페퍼스 CD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빼먹을 수 없죠. 브라이언 세처. 브라이언 세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 CD는 없지만 영상을 정말 많이 맞습니다. 봤어요. 너무 기타를 멋있으시니까 그 남성미, 포마드. 그레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주자. 맞습니다. 네. 사실 되게 좀 상징적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너무 좋아하시는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말콤 형님께서도 계시고 이 그레치가 정말 이 록큰롤에서 이 락이라는 장르에서 정말 뺄 수 없는 기타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기타 두 대입니다. 여러분 직접 오셔가지고 둘 중에 내 취향은 어디에 있는지 그레치를 꿈만 꾸고 계셨던 분이라면 지금 입고 됐기 때문에 한번 또 욕심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